결혼 10년 차 맞벌이 부부고 둘 다 비슷하게 벌고 공동으로 계좌 관리합니다. 다행히 양가 부모님 다 좋으시고 시집살이 친정살이 하나도 없고 두 집 다 재정적으로는 탄탄해서 노후 문제 없어요. 아이 없이 신혼생활 오래 즐기다가 하나 낳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만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었고 성격도 입맛도 다 잘 맞아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즐겁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서 뭔가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 맞벌이라 같은 시간 일하고 경제적 기여도도 비슷한데 퇴근 이후 주말에 주양육자는 제가 됩니다. 저는 집에 와서 아이 저녁밥을 해주고 우리 밥도 해요. 그동안 남편은 잠시 서재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가 밥이 다 차려지면 나와서 밥을 먹어요. 저는 아이를 먹이면서 제 밥을 먹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남편이 아이를 씻기는데 그동안 저는 식사한 자리를 청소해요. 그리고 아이를 다 씻길 때쯤 되면 저는 아이 책 읽어주고 놀아주다가 재웁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들면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고 밀렸던 집안일을 하나씩 합니다. 그동안 남편은 서재에서 유튜브 보고 컴퓨터 하고 있어요. 아이가 있기 전에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놀든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 다 이해했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니 이 불공평함들이 자꾸 보여요. 남편은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 골프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집안에만 있는 걸 답답해해요. 저는 친구 가끔 만나러 가면 항상 아기 데려가고 주중 주말 집에 있는 때면 아기랑 같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왜 나만 다 하고 있지? 갑자기 지쳐버려요. 오늘은 남편이 퇴근 후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밥 해먹이고 애기 씻기고 잠재우고 부엌 와서 설거지 다 혼자 했는데 정작 남편은 누워서 낄낄거리면서 폰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짜증나서 한 소리 했더니 왜 바가지 긁냐면서 자기는 그래도 주위 남편들에 비하면 육아 참여도가 높은 사람 중 하나래요. 그런데 그 주위 남편들은 외벌이입니다. 아기 너무 사랑하고 예쁘고 좋은데 왜 여자는 일을 하던 안 하던 주양육자인 게 당연한 걸까요? 왜 남자들이 하는 육아는 도와주는 것이죠? 왜 육아의 일부분만 해도 많이 하는 것처럼 생색이나 내고 이 불공평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가요? 이럴 바에는 일 때려치고 아예 합리적 주양육자가 될까 생각하다가 괜히 독박으로 다 얻어맞을 것 같아서 꾸역꾸역 일하면서 육아도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